지금 보면 이 나라가 미국이 기조를 바꾸면, 그러니까 바이든의 세력이 확실하게 떨어지는 거를 알게 되면 윤석열도 갑자기 기우뚱기우뚱 할 거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으로서는 바이든을 믿고 저러고 날뛰는 것 같고, 그리고 분명히 일본하고는 뒷거래가 있었을 거라는 건 이제 뻔한 이야기잖아. 기시다가 보통 남자가 아니잖아. 그런 걸로는 수단이.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다 그런 식으로 기시다 집안도 김건희 못지않다며. 그래서 그런 집안에 돈 모으는 돈이라는 게 뭐냐. 부정을 사는 거잖아. 부정 권리, 권력을 사가지고 부정적인 어떤 힘을 어디에서든지 펼칠 수 있게 할수 있는 그런 파워거든. 그래서 그 기득권들이 무서운 거는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같이 따라서 무너진다. 그러니까 서로 보호해 주는 거잖아. 그걸 카르텔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되면 너도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니까 네 손에서 네가 해결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앞으로 이 정권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걸 보고 이 나라가 대한민국에 존속하는 한은 살아남아야, 어느 정권이 어떻게 오더라도 나는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번에 한탕 왕창하고 어디로 도망갈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거거든. 그러면 누가 진짜인지 알지. 영원히 해먹는 사람들이 있잖아. 장제원 같이. 전에는 윤석열을 패다가 이제는 윤석열하고 같이 붙어서 다니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 변절자들, 이런 사람들만 쫙 뽑아내가지고 쳐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어렵지 않을 텐데. 누군가 더탐사가 수사에 나가는 거를 보면서 웬만한 수사기관보다 경찰, 검찰보다 훨씬 더 조리 있게 파고 들어간다를 봤거든.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냐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무섭지. 그거를 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충분히 잡아내. 벌이 존재하거든. 벌이라는 거는 꼭 존재하거든. 벌이라는 거는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벌을 내리는 거지. 잘못은 있다는 거지. 했다는 거지. 잘못을 했는데 그걸 숨기고 덮고 뭐 하고 거기다 또 불리고 빠져나가고 막 이러는 거를 벌이라는 거는 그냥 망을 쳐서, 금을 망을 쳐서 잡아내는 거라고. 죄는 결국 그 망에 걸리는 거야. 천공이 아주 명언을 했더라고. 누가 밤인데 빨간불 그냥 지나가도 돼요? 안 돼요? 이러니까 안 잡힐 자신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라고. 안 잡히면 되는 거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멘토로 갖고 있는 윤석열이다. 일단 안 들키고 안 잡히면 재판장 앞에 안 서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허점이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다들 죄인들인 거는 확실하니까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저들보다 더 무섭게 조여 들어가면 돼. 그물을 잘 쳐야지. 바다의 망망대해에 어부가 그물망을 확 던지잖아. 예수님이 이쪽으로 던져라 했더니 가득 만선이 됐다 그랬지? 이제 그 범죄자로 우리는 만선을 만들어내야지. 한 번에 다 일망타진하도록끔 윤석열이 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물을 던져라.